먼저 한 달에 2억이야. 전부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100억도 넘겠다.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다쳐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돈 다 다시 물어줄까요? 대부분 위약금 줘야 되고.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헤이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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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쪼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짠. 의외로 한 시간이네. 한국 들어오면은 늘 이 박사 씨를 물어봤었어. 여긴데? 여기 나이트가 어딨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요? 저기 백두산 풀 나이트 7080. 아 진짜. 여기 망국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3층에 나이트가 있어. 오. 와. 진짜 무서운데?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저 번에는 어느 게 되는지. 요새는 근황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름철이니까 행사는 많지는 않고. 네. 라이브 카페 오픈이라든가 나이트클럽 오픈이라든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똑같으신데. 아. 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건지. 내가 담배를 생각하실 필요 없고. 5년 전에. 예. 소주도 두 병씩 매일 먹고. 매일. 커피를 입자씩 먹어봤어, 매일. 그냥 노려니까 목이 안 좋아. 그쵸, 그쵸. 그냥 5년 전에 다 따라 끊어버렸지. 전부 다요? 예. 담배를 끊으니까 그러면 뭐 막 땡겨. 그쵸. 그 43km 나갔다가 이제 55km는 올라가서. 요새는 뭐 한 달 기준으로 치면은 생산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한 10개 될래나 말래나. 그래 요즘 더워서. 그 적은 거예요? 그건 적은 거지. 들은 거지 망한 거지 더워서. 망한 수준인 거예요? 그럼 망한 거 더운 거예요. 망한 게 10개라고 하시면 그래도 생활하시기에는 엄청 풍족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많이 내가 안 봐도. 아 그러세요? 뭐 옛날에 뭐 그냥 노래한 거 1000만씩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안 돼. 전성기 시절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95년도에는 1년 전조가 돼가지고 전조금을 받고 이제 최신곡을 159곡을 내가 받았고. 그래가지고 내 스타일 내가 편곡을 해서 저보다 또 디스코를 하는 거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다. 그게 대박이 난 거야. 갑자기 뭐 CF 들어오고 막 뮤직비디오 찍고 막 그랬대. 콘서트만 시작하더라고. 콘서트 알아듣지 못한 노래잖아 한국말로. 그렇죠. 최신곡을 내가 불러 한국말로 부르니까 그 사람이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자기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이 팬이 생겨가지고 팬이 좀 몰려다니냐 공연 다니면. 그 팬들 지금까지 팬클럽들이 지금 있어. 지금도. 응. 그걸 하나 고맙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오면서 몽키 매직과 영맨을 가져왔었지. 가져와서 최고였지. 그게 이제 2000년도인데 IMF 때가 닥친 거예요. 노랑머리에다가 태권의 몽키 매직이라는 노래가 나오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전체 다 우리나라에 그냥 이런 깸바이가 뭐고 하루에 난리였죠. 신문이 3개가 스포츠 손, 스포츠 서울, 이란 스포츠 옥,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신문에 매일 나가서 내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2000년대. 그리고 텔레비도 3개 CF가 매일 돌아갔어. 그러면서 뜨기 시작했잖아. 길거리는 다니지도 못하고 이미 스타니까. 내 콘서트 땐 김경호 씨하고 인순 씨가 와서 게스트라도 해줬어. 그럼 김경호 씨는 락으로는 최고하죠. 그런데 가장 나를 빨리 알리게 된 게 딱 하나 있었어. 인터넷이 들어왔단 말이야. 인터넷 뜨다 보니까 자동으로 테레비 섭외가 되고. 아임프 때 그 사람들 어려울 때 나는 이미 테크노를 해가지고 힘을 불어줬어. 그러니까 국위 선양을 한 거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신발에 입었어. 애들이 테이프를 냈는데 정확히 89년도 4월 30일 날 이제 음반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3개월 만에 한 1000만 장 이상 나왔으니까 반모델 11군데씩 했으니까 관광 손님이 이제 남대문에 왔다가 신기한 음악이 나오는데 매드리가 내 거였어. 되게 소니 레코드사에 직원이 놀러 왔다가 샀대나 봐.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섭외가 된 거예요. 그때 100억
정도 그때 당시 100억 돈을 아니 벌면 100억도 더 벌었지. 노래 한 곡 1000만 원이야. 하루에 3곡이면 3천이야. 그렇게 되면은 벌써 한 달에 1억이야. 1년이면 10억이야. CF 돌아가 돈 나와. 전부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100억도 넘겠다. 따져보니까 얼추짱. 그럼 레코드 하나 찾아야겠다. 근데 딱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다쳐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것도 끝나야 되는데 내가 공연 보다 스타가 되니까 뭐 1, 2년짜리 행사 다 매진이야 싹. 네네. 그러니까 돈 다 다시 물어줘야겠다. 대부분 위약금 줘야 되고. 네. 이제 노래 한 곡을 천만 씩 할 때는 백댄서가 10명. 코디가 2명. 네. 또 매니저가 있고. 그쵸. 식구들이 많네요. 스타니까 뒤에 따라 붙는 사람은 기본이고 20명이 다니는 거야, 행사가. 그래가지고 딱 다리가 벌어지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정도 실패해서 이혼도 해야 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데다가 탕진하시고 이런 거는 아니 있었죠. 전혀 없었네. 뭐 도박이라든지 뭐 도박 그런 것은 할지 모르고 고소업은 잘 치지 이제. 근데 이제 뭐 또 남한테 좀 남이 이제 남한테 좀 빌려준 거 이제 그냥 못 받고 좀 있고 그렇고 그렇게 됐어. 그때 얘기가 내 길어.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아니, 왜냐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 본 적 있어.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저 남양주 가서 월세 살아. 월세 은행에 좀 대출 있는 것 좀 이자 좀 내야지. 그다음에 또 뭐 생활해야지. 월세 살면 대출 뭘 열심히 살아. 그렇죠. 근데 이사를 35번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번까지 이제 6월 28일 나갔으니까 요번에 이제 43번째가 그렇게 됐어. 아마 기록적인 수치 아닌가 싶은데 왜 그렇게 앞으로 두 번 더 가야 되는데 세 번 더 가야 돼. 왜요 선생님? 왜 그렇게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직장 따라다니고 옮기는 것도 있고 우리 어딜 뭐 행사 업소를 가게 되면 보통 한 1년씩 막 큰단 말이야. 계약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안 올라가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이제 나빴다가 이제 아들도 이제 나가지고 이렇게 편곡자 돼서 이제 아, 그래요? 아들이 편곡했지. 폐기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10년 동안 있단 말이야. 10년 동안? 그럼. 방에만 계셨다 뭐 이런 그렇지, 어,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난 지가 한 이제 2년 됐어. 아, 그래,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지가 나가지고 갑자기 음악 학원 다니고 막 그러더니 편곡자 해서 지금 편곡자야. 아... 내가 작사가도 주면 지가 음악 만들어가지고 가수도 주고 그래. 그 고속도로 음악 이런 거에 뽕짝이라는 어. 어떤 좀 약간 좀 낮게 보는 것도 있는 거. 원래 이 한국 음악은 뽕짝이야. 원 제목이 뽕짝인데 이제 트로트라고 그러잖아. 뽕짝이라는 말은 저저 건거 없고 트로트는 유식한 거잖아. 안 그래. 오지나 뭐 한 사람들은 이봤다가 무슨 음악이냐. 그게 아니거든. 장르를 맺는 게 아니고 프로. 아버지 때부터 음악을 했고 어머니 때부터 했고 큰형님께서도 음악을 했고 작은형께서도 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아들분도 지금 같이. 그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노래 한 2, 3년 하면 다 박사 같아. 말하는 것이 다들 전문가 같아. 그럼. 아니 뭐 이렇게 좀 서글프진 않으세요 요새는? 예전에 그렇게 아니 다 서글프고 그런 것도 있겠지. 지금 개콘하고 따져 뭐해. 인생은 서글플 적도 있고 괴로울 적도 있고 즐거운 적도 있고 그래. 와, 대가의 마인드. 내가 아는 인생 철학은 그림이다. 그림이다, 야. 이 박사에 대한 오해 같은 게 있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다거나, 오해가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정통으로 배웠는데, 73년도에, 나훈아 씨 작사, 작곡 해준 임종수 선생님이 있는데, 원래 내가 별명이 나훈아 씨를 좋아해서 나훈성이야. 근데, 내가 나훈아 씨를 닮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내 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넌 좀 목소리가 좀 특이하니까 락 비슷한 목소리가 나니까 좀 신나는 걸 해라. 그래서 신바람이 붙게 되고 이 박사는 이제 그 노래를 여러 가지로 한다 해서 그 신바람 이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신바람 이 박사예요. 어떻게 됐다네. 창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었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장통은 만들면 되고 내 목소리 내가 만들어야 돼. 타고난 건 기본이고 타고난 게 50% 30%는 연습.
20%는 끼. 끼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박사를 닮아서 모차가로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혹시 못하죠. 아, 그런 어렵대. 것 같아요. 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개코나 어렵대. 한 소절만 좀.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아, 뉴블레이즈 밤도 원숭이는 디스코를 자취인데 산노네. 몽키몽키 매지 몽키 매지 몽키몽키 매지 몽키 매지 헤이 몽키몽키 몽키 매지 뚜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획 중이신 건 또 있으세요? 뭐. 그럼 이제 후배들 노래 만들어 달래 만들어 주고. 야야 다음에 내가 만들어 한 10곡 이상 됐는데 이제 가을쯤 돼서 음반도 만들어 거예요. 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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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바. 음악 수준을 가시는 언제까지 좀 하고 싶으신지. 아, 심사대까지 해야지. 송혜 선생님은 90이 넘은데 뭐 네. 뭐,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기 전에 그냥 불러주면 건강하면 해놓은 거지. 진짜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또 왜 텔레비 안 나와야 돼? 맨날 또 이 소리야 또. 아저씨 가수가 30만 명이야. 아. 거기서 언제 나와? 나 기다리면 15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고 말아 버려. 지금 보고 이 박사님 정도 한 시대를 탁 한번 휘어잡아 봤으니까 좀 미련도 좀 덜 하신 것 같고 이제는 후배들이 아, 니네 해라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돼. 욕심은 뭐 일단 욕심은 버려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야, 너희들 하지만 마. 이건 난 그런 건 없어. 절대 없어, 나. 물은 흘러버린다. 흐르는 물이다. 원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흘러가면 또 후배들이 올라와서 떠야 되고, 그러고. 바라고 싶으면 어차피 가수가 됐든 좀 다 뜨면 좋아. 근데 되기 전까지 무지하게 고비가 힘들어. 됐다면 순식간에 변하는데, 되는 과정이 10단계가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야지, 시작을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만들어야지, 방송을 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신용이 있어야지, 시간을 지켜야지, 약속을 해야지. 맞잖아. 이거 다 완벽했나. 그걸 다 해 성공을 해.